어웨이 유니폼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이제 좀 강렬한 호랑이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 전주공고의 어웨이 유니폼입니다. 네. 자, 이제 두 팀의 경기가 출발을 곧 하겠습니다. 자, 전주공고는 이번 대회에서 조금 어렵게 4강에 진출을 했는데 16강전에서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결과가 나왔죠.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도 승부차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승부차기를 한번 경험했던 부분들은 전주공고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상대가 또 강팀 서해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 특히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건고등학교는 이제 지난해 제41회 문체부 장관배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죠. 그렇죠. 작년에 우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이번 대회에도 벌써 4강까지 진출을 한 상태인데 오늘 이 산만 넘게 된다면은 울산 현대고와 결승전에서 맞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이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전주공고와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인천 대건고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 전에 대건고학교 선수들은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좀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먼저 가서 인사를 하면서 또 상대팀에 대한 예의를 또 지키고 있는 대건고 선수들이죠. 자, 이번 경기는 문대성 주심이 이번 경기를 진행을 하겠고요. 자, 확실히 뭐 전주공고 선수들도 4강에 올라올 만큼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공고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첫 경기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빠르게 팀을 재정비하면서 16강까지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승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4강전에 올라온 전주공고입니다. 자, 8강에서 김민석 선수의 결승골은 전반전 5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진주고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대건고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양팀의 경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충원 골키퍼가 실수를 했지만 PK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우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재 골키퍼가 먼저 출전을 하면서 대건고의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공고의 골문을 지키는 김성동. 네, 그렇죠.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예요. 자,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이제 본인의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대건고등학교 역시 여전히 직접 또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 경기에 대한 이제 또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대건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꼭 이겨서 또 유스팀 간의 결승전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전주공고와 대건고, 대건고와 전주공고가 이제 결승전 한 자리를 남겨두고 대결을 펼칩니다. 대건고의 입장에서는 문체부 장관배 2연패를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팀의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패스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조금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네, 오늘 또 방금 킥오프한 김병현 선수가 대건고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도 최전방에서 대건고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자, 경기 출발과 함께 대건고가 먼저 공격을 이끌어 나갔는데 전주공고 선수들은 우선 라인을 내려서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네, 먼저 수비 이후에 좀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처럼 일단은 백파이브를 좀 구성을 해주면서 수비적인 부분,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압축 연결. 자,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대공고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전반 시작에 보여주고 있는 대건고인데 상대가 라인을 내린 만큼 우리도 섣부르게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비 라인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대건고고요. 대건고의 입장에서는 라인을 완전히 내려선 전주공고의 진영에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갈 만한 패스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계속해서 또 전환을 해주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침투를 하는 게 대건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선수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자, 쭉 짧게. 자, 왼쪽 측면.
자, 선수들이 조금 잔디 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경기에서도 이제 현대고의 이지호 선수가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빠르게 이 또 그라운드 사정에 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치호 앞쪽 로빙 패스. 자, 수비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스로잉 가져가는 대건 고등학교. 네, 유니폼 한가운데 또 호랑이 무늬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네요. 네. 자, 신치호 짧게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자, 수비에 성공하는 허신현. 네, 김채웅 선수가 개인 기술을 통해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클리어 해주는 전주 공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 시간에 우선 코너킥 기회를 맞는 대건 고등학교. 자, 오른쪽에서 좋은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자, 역시나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이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한 번의 실수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세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현빈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박현빈, 자, 왼발 크로스. 아우, 네. 자, 공중볼을 안전하게 잡아냈던 김성동. 그렇죠. 굉장히 좋은 캐칭 장면을 보여줬던 김성동 골키퍼입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전방으로 길게 잡았는데요. 자, 공격권을 다시 넘어갔습니다. 최전방에 박용희 선수 한 명만이 공격 라인 역습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역습 과정에서 정확한 패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고립되는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대건고등학교. 자, 전주공고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카운터를 노리는 전술이죠. 그렇죠. 제 최전방에 있는 박용희 선수가 좀 버텨주고 그 뒤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대광 선수의 또 속도를 한번 믿어보는 그런 간단한 플레이에 조금 직접적인 역습 과정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승현의 패스. 자, 뒤쪽으로 백패스하는 과정에서 전주공고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자, 순식간에 대건고등학교의 선수들이 에워쌌습니다. 대건고는 오늘 전혀 급하지 않네요. 자, 아무래도 뭐 라인을 충분히 내려섰기 때문에 대건고의 입장에서도 천천히 본인들만의 템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상대의 공간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공간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전환 이후에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패스 연결 다시 이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아, 이런 역습 장면 전주공고가 노리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버텨냈던 박용희의 패스 슈팅 뒤쪽에있습니다. 슛! 네. 마지막에 막힙니다. 네, 이번에는 박용희 선수가 끝까지 잘 지켜줬고 안쪽으로 넣어준 과정에서 이대광 선수가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했지만 곽지우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승재 선수가 굉장히 각을 잘 좁히고 잘 막아냈습니다. 자, 전주공고의 그런 날카로운 역습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주공고가 노리고 나온 플레이인데 이 장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전주공고의 전술 자체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번의 찬스를 좀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찬스를 좀 무산시키고 만 전주공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채용의 패스 이후에 마지막 오른발 슛. 네, 자, 김성동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김병현 선수가 일단 좀 과감한 슈팅을 보여줬는데 네. 다시 보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 슈팅 자체가 자, 곽지우 선수가 왼발로 한번 건드려봤는데 그렇죠. 이승재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각도를 잘 좁혔거든요. 그렇죠. 자, 대건고의 스로잉. 자, 바운드가 됐고 다시 헤딩 패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일단 두 팀의 이제 전반전 초반에 전술적인 부분 오늘 준비해온 부분이 확실하게 티가 나거든요. 네.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주공고는 선수비 이후에 한 명 그리고 또 두 명 정도의 인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역습을 계속해서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대광고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공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에 우선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현준. 자, 하프라인 넘어오는 과정에서 볼을 뺏깁니다. 왼쪽 측면 안쪽 짧게 원투 패스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자, 길게 걷어냈다 이현준. 자, 조금 선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중계에서까지 들리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되진 않았는데 네. 공중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타박상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통증을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김채웅 선수가 이 곽지우 선수를 또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렇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팀 모두 또 훈훈한 장면 한 번씩 보여주네요. 자, 4강전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고 승부욕도 넘칠 텐데 이런 페어플레이적인 모습은 너무나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승부의 세계다 보니 스코어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나온다면 두 팀 모두 굉장히 개운한 그런 뒷맛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자, 세 명 사이에서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는데요. 그렇죠. 좀 좁은 공간에서 개인 기술을 통해서 좀 돌파를 시도를 했던 박현빈 선수였는데 일단은 전주공고 선수들 굉장히 빠르게 에어싸면서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자, 대건고의 입장에서는 골문 앞쪽까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주공고의 수비를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두텁게 수비를 서고 있는 전주공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총 3명의 센터백이 위치해 있고 양쪽 윙백 그리고 미드필더 3명 선수까지 굉장히 두터운 박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양상진의 낮은 크로스 연결됐어요. 자, 살려냈습니다. 아웃되지 않았는데요. 자, 마지막에 수비가 클리어링. 자, 헤딩으로 다시 붙여줬습니다만 자, 대건고가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와중에 자,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전주공고의 좋은 공격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 낮은 측면에서 돌파를 성공을 해냈고 그리고 낮은 크로스 연결이 된 이후에 슈팅까지 정확한 슈팅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장면들 계속해서 벌써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전주공고 오늘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뒷공간 열어줬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딩을 해봤는데 안전하게 지키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전주공고가 굉장히 웅크리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약 10분가량이 되는 순간 굉장히 또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좀 라인으로 올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전주공고가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뭐 대건고 입장에서는 상대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어내기 위해서 열어내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좀 더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오른쪽 김채웅 연결됐습니다. 한 차례 접어놓고 김채웅. 자, 수비 두 명 사이 올라가야죠. 자, 마지막 낮은 크로스는 자, 연결은 되지 않았는데 공격 살아있습니다. 자, 전주공고가 먼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조금 위험한데요. 네, 역시나 박용희의 빠른 압박. 네, 이승재 골키퍼가 우선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을 잡아놓은 이후에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재 선수 굉장히 좋은 컨트롤을 통해서 일단 위기를 넘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과 그리고 전방에서는 이 곽지우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9번의 박지우 선수가 중원에서부터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는 최전방까지 커버를 해주면서 일단은 이번에 자 넘어왔는데요. 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약간 앞서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최전방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는 박용희 선수가 그렇죠. 스피드가 정말 좋네요. 네,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공간까지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속도를 살려서 앞쪽에서 키핑을 해주면은 박현빈 선수가 이대광 선수가 좀 빠르게 커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그리고 반대편. 자,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자, 이현석이 중앙으로 빼줍니다. 다시 왼쪽 측면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깊게. 자, 머리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자, 세기가 좀 약했고 김성동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일단은 대공고 입장에서는 전주공고에게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부분, 아무래도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히는 데 성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웃되지 않고 살려냈는데요.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자, 전방으로 오는 공을 끊어냈고 자, 마지막에 네 반칙이 선언됐네요. 네, 볼 컨트롤이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늦은 상황에서 조금 태클을 통해서 깊은 태클을 통해서 볼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파울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현준 선수의 이 플레이가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부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심이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대건구의 공격. 이승재의 발끝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짧게 대건구로서는 쉽게 안쪽으로 이제 침투를 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쪽 전진 패스 한번 흘려봤는데요. 그렇죠. 이런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라인을 올리면서 천천히 운영을 하고 있는 대건고인데 방금처럼 패스 미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들리나 보네. 자, 전주공고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흔히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잠근다.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비 진영에서 탄탄한 선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수비를 통해서 대건고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주공고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교체를 진행하는데요. 곽지우 선수가 나오고 이강산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곽지우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좀 많이 뛰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되네요. 뭐 몸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제 공격권을 전주공고가 가져오자마자 네. 선수들이 굉장히 크게 소리를 냈죠. 아무래도 전주공고가 조금 힘을 내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사기를 또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수들 스스로가 경기장 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현준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자, 두 명 사이. 자, 빠르게 순간적으로 압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머리에 맞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주공고의 선수들은 또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앞쪽에 박용희 선수를 제외한다면은 공격 상황이 끝나면 바로 수비 라인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공고입니다. 일단 오늘 전반전의 컨셉 확실하게 잡고 나왔기 때문에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실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겠죠. 자, 현재까지 두 팀의 모습을 봤을 때 창과 방패 대결 충분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공고도 충분히 날카롭게 방패를 갈아왔기 때문에 네. 네, 역습 과정에서 좋은 공격 장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슈팅이 있었는데 굴절이 있었고요. 다시 대건고가 볼을 가져옵니다. 자, 중앙에서 좁은 공간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수비 진영에서 상대가 공격을 전개를 할 때는 순식간에 두세 명의 선수가 에어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공고예요. 자, 그리고 조금 전 상황에서도 이제 이강산 선수가 볼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대건고의 협력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아직까지 전반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프라인에서
볼을 돌리다가 한 번에 앞쪽으로 로빙 패스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첫 두 번째 코너킥을 가져가는 대건고등학교. 네, 대건고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대가 수비를 굉장히 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을 좀 살릴 수 있다면은 오늘 경기 운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자, 킥을 김원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두 명의 선수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네, 굉장히 치열한 자리 다툼이 펼쳐지고 있죠. 자, 왼쪽에서 김한희의 오른발이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자, 곧바로 박스 안쪽으로 투입. 자, 머리에 맞지 않고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네, 살릴 수 있어요. 자, 아웃되지 않고 공격은 이어집니다. 자, 김민석 박스 안쪽으로 연결. 자, 두 명 사이 반대편. 네. 자,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크로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성공은 하는 대건고인데 슈팅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등지면서 세 명 사이 패스 연결 됐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발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자, 여전히 대건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김채용 선수의 슈팅이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한 명 제쳐내고 컵백 시도. 자, 전주공고가 이제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공격에 위협을 당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도 크로스 올라갔어요. 자, 한 번에 깊숙하게 넣어봤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네, 한번 몰아붙여봤던 대공고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성동 골키퍼의 집중력이 또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회전이 많이 걸린, 강하게 걸린 슈팅이었기 때문에 김성동 선수 좀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내면서 일단은 전주공고의 동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김성동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팅 자체가 빠르게 바깥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골키퍼로서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만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팀의 경기 여전히 스코어는 0-0 득점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선수가 잠시 쓰러졌다가 우선 일어섰고요. 네, 일단은 공중에서의 경합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무방비 상태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볼이 소골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일어나서 수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현준 짧게 다시 앞쪽으로 붙이는 과정에서 스로인을 또 한 번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이현준이 준비합니다. 상진아, 전환되면 빨리 나가줘야 돼. 일단 가운데 보다가. 네, 이현준 선수가 선수를 찾다가 던져봤는데 자, 대건고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빨라요. 스피드를 살려보는데요. 자, 마지막에 볼을 뺏겼던 김민석. 조금 전에 이제 드리블을 시도했던 선수가 지난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김민석 네. 선수입니다. 그렇죠. 속도를 통해서 한번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전주공고 선수들 굉장히 침착하게 에워싸면서 협력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짧게 앞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대건고등학교. 자, 이번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수비 진영에서 우선 볼을 돌리고 있는데 자, 한 번에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잘 열었어요. 네. 자, 끝까지 달려가 봤던 이현석인데 자, 볼이 바운드가 빠르게 되면서 그렇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스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볼이 바운드 되는 순간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석 선수가 볼을 잡아놓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로인은 전주공고가 가져갑니다만 대건고등학교의 선수들이 굉장히 라인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대건고였는데 전주공고 잘 풀어나오네요. 자, 대건고등학교의 반칙이 선언됐고 자, 16번의 박현빈 선수가 조금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네, 부딪히는 강화저형이 있었는데 이미 파울이 선언되고 난 이후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주공고가 프리킥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성동 골키퍼가 길게 붙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공격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라인을 조금 높게 올렸습니다. 한 번에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 볼을 가져오는 대건 고등학교. 아, 잘 났어요. 자, 두 명 사이. 자, 우선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김채용 접어놓고 다시 뒤로 돌립니다. 일단은 빠르게 라인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한 전주공고기 때문에 대건고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벽을 허물어내야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오른쪽 선택. 자, 우선 원터치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 측면. 네, 굉장히 짧은 패스들 원터치를 통해서 잘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공고의 수비벽이 훨씬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유기적인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대건고지만 단단한 전주공고의 수비벽을 좀처럼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진 패스를 시도를 하다가도 다시 뒤쪽으로 물러나거든요. 그렇죠. 전진 패스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은 수비 숫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어내는데 조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주공고는 수비를 더욱 많이 하고 있는 팀인데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고 지역에 내려서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죠.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대건고가 진출하기 전에는 전주공고 선수들 압박을 가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인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전 대건고가 볼을 소유를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강하게 두세 명의 선수가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안배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후반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짧게 볼을 돌립니다. 김환희의 로빙 패스 조금 길게 가면서 김성동 골키퍼가 처리하고요. 자, 템포를 조율하면서 전주공고의 흐름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동의 패스. 자, 뒤로 흘리면서 대건고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네, 김성동 선수가 방금 이제 또 롱킥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는데 네. 대건고 선수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흘려내는 모습, 굉장히 재밌는 모습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이 된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좀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또 유명한 선수 출신 감독이죠. 김정우 감독이 박현빈 선수에게 지시를 빠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높게 띄웁니다. 다시 한번 대건고의 스로인. 자, 한 번에 반대편 공간이 넓은 지형을 바라봤고요. 네, 잘 열었죠. 자, 남승현 짧게. 자, 마지막 패스를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서 수비가 우선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가 조금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장면들 인천 대건고 입장에서는 상대 수비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조금 더 찬스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뒤로 돌리고 있는 대건고. 김환희.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우선 공간을 찾고 있는 대건고고요. 전주공고는 강한 압박을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수비에 집중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 지역에서는 또 순식간에 에어싸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면서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볼을 가져온 뒤에 이 전방에 있는 박용희 선수를 한번 바라보고 로빙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볼을 탈취한 이후에는 전방에 있는 박용희 선수를 보고 있는 전주공고 선수들이죠. 자, 다시 한번 스로인.
자, 신치호 뒤로 돌립니다. 자, 왼쪽에서 자, 뭐 이 경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가 상당히 루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 선수들은 경기에 그만큼 굉장히 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 팀에게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준비한 부분들 두 팀 모두 굉장히 잘 소화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양 팀의 전반전 이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공고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네, 뭐 조금 낮은 위치에서의 스로인 찬스지만 이럴 때 좀 공격 숫자를 조금 늘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찬스 메이킹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도 섞어가면서 해줄 필요가 있는 전주공고예요. 자, 수비 발해받고, 자, 이번에도 조금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공중에서의 충돌이죠. 자, 박현빈 선수가 네, 일어섰습니다. 자, 빠르게 프리킥 전개 이후에 이현섭. 자, 측면 쪽에서 이현섭. 자, 두 명 사이에서 볼을 뺏깁니다. 볼을 뺏어낸 뒤에 전주공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볼을 뺏어낸 이후에 역습 과정을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패스가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전주공고 선수들 전반전에는 첫 번째 옵션은 확실하게 실점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양 팀의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대건고의 입장에서는 득점이 없는 것 자체에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좀 세트 플레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시 뒤로 돌립니다. 점유율 자체는 대건고가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 네, 거의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는 대건고죠. 네, 박용희 선수에게 자, 볼이 흘러갔는데 볼을 뺏깁니다. 네, 이번에 박용희 선수가 잘 잡아놨는데 빠르게 또 대건고 선수들이 수비 커버를 해주면서 네, 합력 수비를 통해서 볼을 뺏어냈습니다. 신치호. 자, 이현석의 패스. 자, 돌아서는데 성공했고요. 네. 자, 라인아웃 됐지만 높은 위치에서 공격 기회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결 박센 쪽. 자, 굴절이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수비 클리어링이 있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스로인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렇죠, 자, 좋은 기회를 만들어봤던 대건고인데, 네, 오른쪽 측면에서 또 이현석 선수가 센스 있는 스로인 보여줬던 장면인데, 네, 이런 장면들 대건고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 과정에서의 수차 싸움을 조금 더 이겨내준다면은 조금 더 좋은 찬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굴절이 조금 있었는데요. 기다리세요. 앞라인 근처 앞쪽 연결. 다시 볼을 가져왔습니다. 아, 역시나 박용희 선수를 바라보고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전주공고의 입장에서도 공격을 하는 데는 조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공고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역습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가담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득점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득점하지 못하더라도 전반전 이렇게 끝낼 수 있다면 후반전에 좀 승부를 걸어볼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양 팀의 전반전 약 10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치호. 자, 선수들에게 조금 돌아 들어가달라라는 제스처를 한 차례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뒤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대건고. 네, 이런 패스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로빙 패스 이후에 헤딩으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네, 잘 열었죠. 자, 김채웅 앞쪽 짧게.
올라가야 돼요. 자,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굴절이 있었는데 김성동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네, 일단은 대건고가 측면에서 좀 해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크로스 과정들, 뭐 코너킥, 크로스를 굉장히 또 잘 잡아줬던 김성동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측면에서 크로스까지는 허용하지만 안쪽에서 위험한 상황까지는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전주공고입니다. 네, 자 오른쪽 라인을 타면서 빠르게 달려갔던 박용인데 자, 마지막에 아웃이 됐고요. 네. 자 대건고가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일단은 뭐 이강산 선수가 전주공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었는데 네. 대건고도 전반전에 교체 카드를 꺼내면서 승부수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김환희 선수가 나오고 김세훈 선수를 투입시키는 인천 대건고의 김정우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공고 선수들이 라인을 조금 올렸었는데 자, 길게 던진 공 머리에 맞고 넘어왔는데요.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잘 살렸죠. 자, 측면에서 타이밍 뺏으면서 뒤쪽으로 짧게 빼줍니다. 자, 라인 근처에서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 터치아웃 됐습니다. 주도권을 내준 전주공고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전반전 실수 없이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발 크로스 높게 받아줄 동료 선수는 없었는데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잘 뺏어냈어요. 자, 김채용 볼을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채용 선수가 잘 끊어냈는데 일단은 마지막까지 양상진 선수가 붙어주면서 파울로 일단 끊어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이에요. 네. 자, 팟포스트를 바라보고 슈팅을 할 수도 있고요. 준비된 세트피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일단은 뭐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 공간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건고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좋은 프리킥 기회를 받는 대건고등학교. 자, 두 명의 선수가 킥을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좀 준비된 게 있어 보이죠. 자, 박현빈 선수의 왼발도 있고 각도상으로는 왼발, 오른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박현빈이 찾는데요. 팟포스트! 자, 골키퍼 펀칭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팟포스트로 붙여주면서 헤더가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골문 쪽으로 강하게 붙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좀 플레이를 해줄 필요도 있는 대건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가는 대건고입니다. 자, 전반전 3개의 코너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박스 안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있고 자,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김채웅 안쪽으로 투입 헤딩. 자, 높게 뜬 공을 처리하는 김성동. 네, 이번 장면은 일단은 뭐 먼저 넘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네, 김병현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 이 장면은 그 전 장면이죠. 자서 팟포스트를 바라보고 상당히 잘 감았는데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김병현 선수가 넘어졌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뭐 두 선수 모두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두 선수 모두 경기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성동 골키퍼가 굉장히 길게 차줍니다. 네, 김채용 두 명 사이 자, 턴 동작 과정에서 볼을 뺏겼는데 자, 왼쪽 측면에서 달려갑니다. 살릴 수 있나요? 자, 충돌 이후에 마지막에는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발 앞에 달라는 그런 얘기를 좀 보여줬어요. 네. 김병현 선수도 이제 김정훈 감독과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전체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에서 이런 플레이를 좀 요구를 한 어떤 플레이든 이제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 이제 채 5분도 남지 않은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된다면은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후반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수비가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붙였는데 자, 김성동 골키퍼가 빠르게 나옵니다. 자 전주공고는 계속해서 한순간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그렇죠. 김성동 선수의 킥이 또 굉장히 길게 아까도 연결됐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길지만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터치 라인 아웃된 이후에 다시 대건고가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자 순간적으로 한번 빠르게 던져봤는데요. 네. 공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서동아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요. 최종 수비 라인까지 전주공고의 선수들이 가깝게 붙으면서 그 뒷공간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일단은 머리 맞추고 난 이후에 세컨볼을 노리는 그런 공격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한 번에 길게. 자, 바운드가 됐고요. 박스 안쪽. 자, 오른쪽 측면에서 등집에서 아직 공격은 살아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에 조금 네 실수가 있었네요. 네 일단 뭐 상대 두 선수 사이의 공간을 보고 툭 치고 나서 앞쪽으로 전개를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터치가 굉장히 길게 떨어지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짧은 패스 이후에 박용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앞에서 압박을 해봤습니다. 자 중앙에서 트래핑이 좋지 않았고 전주공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중앙에서 달려갑니다. 공격 좀 많아요. 자 오른쪽 짧게 그리고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네. 자, 끝까지 한번 달려가보는 이대광. 이번에는 이대광 선수의 터치가 좋았다면은 굉장히 좋은 찬스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가장 아쉬운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지금도 자 박용희 선수가 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대건고등학교의 공격을 끊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파울을 좀 범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습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좀 장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파울로 끊어주면서 앞쪽에서 최전방에서의 공격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주공고의 이 박용희 선수의 파울 장면만 보더라도 전주공고가 이번 경기를 위해서 들고 나온 전술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비 라인을 먼저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파울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먼저 수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 장면 왼발 슛. 네. 자, 우선 첫 번째 1차적으로 캐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성동 골키퍼가 마지막까지 빠르게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잘 돌아서서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 네. 김성동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이렇게 무실점으로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볼데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우선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양 팀의 전반전이 결국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온 두 팀이었는데 전주공고가 정말 이제 수비적인 부분 공간을 내주지 않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위기 상황에서 수비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김성동 골키퍼의 집중력까지 더해지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대건고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한 골을 만들어내서 앞서 나갈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경기 운영하기 수월했을 텐데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후반전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건고가 공격을 이끌어 나가면서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수비의 균열을 가져오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전반전 극초 초반에는 거의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시간 이후에는 조금씩 측면을 통해서 허물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건고 입장에서도 후반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패스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조금 타이밍을 뺏어 봤습니다. 네. 오늘 또 방금 킥오프한 김병현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버텨냈던 박용의 패스 슈팅 뒤쪽에 있습니다. 슛! 네. 마지막에 막힙니다. 네, 이번에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네. 다시 보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 슈팅 자체가 자, 곽지우 선수가 왼발로 한번 건드려 봤는데 그렇죠. 이승재 선수 패스 연결 됐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발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자, 여전히 대건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몰아붙여봤던 대건구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성동 골키퍼의 집중력이 또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회전이 많이 걸린 왼발 오른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박현빈이 찾는데요. 파포스트! 자, 골키퍼 펀칭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좋아요. 자, 그 장면 왼발 네. 슛. 자, 우선 첫 번째 1차적으로 캐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성동 골키퍼가 마지막까지 빠르게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잘 돌아서서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 네. 김성동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이렇게 무실점으로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볼데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우선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양 팀의 전반전이 결국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한
이렇게? 어. 멍멍이한테 가져와봐. 멍멍이 안녕. 자 이제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두팀 모두 상당히 경기를 집중해서 치러왔는데 대건고등학교가 공격은 많이 이끌어갔습니다만 이렇다 할 장면은 많이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했는데 상대팀의 이제 전주공고의 백파이브와 그리고 그 미드필더진 박스 두 줄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대건고였습니다. 네, 전주공고는 파울을 4개를 범했고 단 한 차례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공격적인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곽주유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찬스였거든요. 그 장면을 득점으로 연결했더라면은 후반전에 전주공고의 경기 운영 훨씬 더 편해졌을 수 있습니다. 네, 대건고등학교가 점유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자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 두터운 전주공고의 수비를 어떻게 뚫어낼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건고 입장에서도 일단은 전반전의 경기력, 경기적인 측면, 이제 스코어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울 거거든요. 네.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후반전 경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제 뭐 크로스를 통한 공격 자체가 대건고로서는 조금 유효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트피스를 조금 더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측면 쪽에서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장면들, 원투패스를 통해서 순식간에 홈으로낼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다면은 크로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조금씩 이제 대건고등학교의 김정우 감독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네. 상당히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네, 하프타임 때도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선수들에게 플레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또 김정우 감독이 결승전으로 이끌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주공고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선수들 개개인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적인 부분 일단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은 부분은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반전의 역습 과정에서의 세밀함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다면은 강팀이죠. 대건고를 잡고 오늘 결승행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확실한 수비를 먼저 가져가면서 실점 없이 전반전을 끝낸 전주공고 그리고 공격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던 인천 대건고 두 팀의 이제 결승전 티켓을 향한 마지막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반전 출발 전에 선수들이 상당히 뭐 경기 시작에 앞서서 모여서 또 저기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경기적인 부분 이제 이렇게 해나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짧은 시간인데 여기서 조금 힘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 어웨이 유니폼을 연상케 하는 전주공고. 네. 중앙에 굉장히 용맹한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정도만 다르지 네. 네,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축구에서 이 호랑이가 네. 참 많은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주공고의 전반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 유니폼에 있는 호랑이가 발톱을 숨겼다가 이제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그렇죠.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굉장히 순식간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주공고의 능력 가진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건고 입장에서도 좀 득점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와 동시에 역습을 수비하는 과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전주공고와 파란색 유니폼의 인천 대건고. 자 주심이 체크를 마친 이후에 양 팀의 후반전이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전주공고와 오른쪽에 인천 대건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아, 좁은 공간에서 우선 아웃되지 않았고 대건고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전주공고가 다시 뺏어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졌던 곧바로 먼 거리에서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전주공고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발톱을 한번 드러냈습니다. 네. 자, 후반전 출발을 기분 좋게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전주공고고요. 그렇죠. 전반전에는 확실하게 웅크리고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웅크릴 수 있겠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중심이,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주공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빈 패스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이제 이현준 선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줬고요. 네, 너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만큼 이제 후반전에는 공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현준이 길게 던졌는데 대건고가 볼을 가져옵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라인을 조금 높게 선 전주공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두 팀의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반전을 좀 뭉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제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주느냐도 후반전에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로빙 패스 오른쪽 달려갔는데요. 자, 아웃되지 않았고 반대편. 자, 마지막에 자세를 봤을 때는 슈팅인 것으로 보였는데 네. 임팩트가 정확히 되지 않았던 김병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인데 굉장히 어렵게 볼이 살아나왔는데 네. 또 앞쪽에 수비수도 있었기 때문에 슈팅을 하는데 그 확실한 임팩트를 가져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대건고등학교. 네, 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 대건고예요. 자, 김채용 선수가 던질 준비를 합니다. 자, 김채용 길게 박스 안쪽. 자, 헤딩으로 뒤쪽으로 넘겨준 뒤에 뒤쪽 있어요. 자, 우선 뒤쪽으로 빠집니다. 다시 안쪽 투입. 조금 먼 거리 중앙에서. 아, 네. 일단은 뭐 김채용 선수의 롱스로이니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죠. 김병현 선수의 머리를 노렸거든요. 정확하게 김병현 선수가 뒤로 돌려줬고 슈팅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지만 깊은 위치에서의 스로인 인천 대건고의 공격 패턴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라인을 높게 올려선 대건고등학교. 자, 스로인이 진행되자마자 빠르게 압박을 가져가 봤고요. 그렇죠. 압박 과정에서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됐고 대건고 입장에서는 후반전 준비하는 데 있었던 부분들 좀 빠르게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자, 킥하는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먼 거리인데 그래도 전방으로 빠르게 붙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긴 패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자, 서동화가 길게 붙였습니다. 자, 헤딩으로 볼을 따냈던 대건고등학교 김세훈. 자, 중앙으로 연결됐고요. 자, 경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반칙 상황 이후에 서동화 선수가 팔꿈치를 조금 봤는데 네. 넘어지면서 좀 까진 모습이 있었고요. 네, 일단은 또 인조잔디 경기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서동화가 킥을 준비합니다. 자, 깊숙하게 찔러 넣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자, 우선 살려냈고요. 자, 박용희 빠져나옵니다. 좋아요. 박용희 반대편. 마지막에 옆구무를 때립니다. 네, 굉장히 좁은 공간, 어려운 공간에서 잘 빠져나왔던 박용희 선수인데 크로스 연결은 조금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만 보더라도 박용희 선수가 왜 전반전에서부터 전주공고의 최전방에 있는 선수인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센스 있는 개인 기술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전주공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 넘겨주는 과정에서 굴절이 조금 있으면서 자, 스피드가 죽었는데요.
자,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되면서 박용희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속도전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경합 굉장히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남승현. 자, 수비 사이 에워싼 이후에 자 원투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자, 멈칫하면서 왼발 슈팅. 네. 자,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잘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던 대건고였고, 그렇죠, 잘 돌아섰고요. 네, 뭐 정확하게 골문을 향한 슈팅은 되지 못했지만 김민석 선수의 슈팅은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공고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전반전에서는 이 중간 쪽에서의 슈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후반전 출발 이후에 이번 슈팅은 또 대건고로서도 전주공고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채용의 패스를 끌어냅니다. 자, 중앙에서 마지막 판단이 조금 늦으면서 다시 공격권을 뺏깁니다. 자, 왼쪽에서 이어나가는 대건고. 김민석 스텝 오버 이후에 앞에는 이현준, 낮은 크로스에 반대편. 자, 여전의 공격은 대건고가 이끌어 나갑니다. 남승현의 왼발. 자, 먼 거리 슈팅. 네. 이번에는 슈팅의 힘이 상당히 많이 실렸는데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대건고 선수들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중앙으로 연결됐을 때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면, 정확하게 골문을 향하진 못했지만 임팩트 있는 슈팅 보여줄 수 있다면은 대건고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용희 선수와의 이야기. 조금 더 전방에서의 날카로운 모습을 조금 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역습의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박용희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 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박용희가 공간이 넓은 위치에서 이어봤습니다. 크로스 시도. 자, 머리를 갖다 대봤는데요. 자, 대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반전에 비해서 전주공고 선수들이 역습 과정에서 많은 수의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해주는 장면들은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인 숫자를 본다면 전반전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일단은 무게중심이 수비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득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0대0으로 경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이기기 위해선 득점이 필요한 상황을 전주공고 선수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손목을 조금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허신현 선수였는데, 네, 일단은 손목이 원래 조금 좋지 않았는지 손목에 테이핑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수비가 또 한 번 걷어냈습니다. 자, 볼 경합 과정에서 전주공고가 가져왔고요. 자, 로빙 패스는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박용희 선수가 조금 압박을 가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역습 과정에 차단 이후에 대건고 선수들 다시 한번 페이스를 착해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두 팀 모두 교체 카드를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 네, 전반전에 한 장씩 사용한 두 팀인데 일단은 후반전에서도 뭔가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교체 카드를 사용할 타이밍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자, 김성동 골키퍼가 킥을 준비하고요. 한 번에 전방으로 넣어줍니다. 자, 크게 바운드 된 이후에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자, 이현석이 선수들을 찾고 있는데요. 자, 높게 던진 이후에 헤딩으로 연결. 자, 수비가 걷어낸 공에 패스 연결 좋게 됐습니다. 로빈 패스. 네.
자, 순간적으로 이제 중앙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박용희 선수를 한번 바라봤는데요. 그렇죠. 박용희 선수의 위치가 좀 좋았는데 일단은 저 측면에서 박용희 선수의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패스해줘. 좋아요. 네. 자, 마지막에 이제 김민석 선수에게 볼이 가기는 했는데 트래핑이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서 자, 공격권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얼리 크로스가 한 번에 안쪽에 수비라인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김민석 선수 속도를 이용한 그런 공격을 전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김민석 선수의 조금 아쉬운 퍼스 터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김성동 이번에도 길게 찼습니다. 자,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대건고가 볼을 가져옵니다. 하프라인 근처 김세훈. 자, 반대편 전환. 자, 신치호 앞쪽으로 한번 밀어줬는데요. 로빙 패스 박스 안쪽에서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자, 높게 띄운 뒤에 김성동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대건고의 김병현 선수가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공중볼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대건고의 아쉬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오는 대건고등학교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남승현. 자, 왼쪽에 김민석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자 등지면서 자 슈팅으로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자 뒤쪽 아직 살아있고요. 네. 오른발 슈팅 자 굴절된 뒤에 높게 뜹니다. 다시 한번 중앙 왼쪽 선택 김민석 올라가야죠. 자 남승현 왼발 크로스 트래핑 이후에 자 박스 안쪽에서 마지막에 시원한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는 대건고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박스 안쪽까지 계속해서 공을 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슈팅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대건고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김병현 선수가 이 수비들을 굉장히 잘 등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괴롭혀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굉장히 잘 괴롭혀주고 공중볼을 잘 따내주고 있는 김병현 선수인데 그 이후의 동작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도 마지막 패스는 김성동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김채용 선수가 뒷공간을 속도로 한번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받기에는 어려운 볼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자 박용희가 스피드를 올려봤는데요. 자 빠르게 나와서 잡아줬던 이승재. 자 남승현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우선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다가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자 힐 패스 어깨 싸움에서 전주공구 이현준이 우선 걷어냈고요. 이번에도 왼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자 로빙 패스는 조금 길게 네 이런 실수가 좀 나와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상대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자 김성동 골키퍼가 트래핑을 해놓고 조금 천천히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자 트래핑한 공은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됐고 자 코너킥 기회를 받는 대건고입니다. 세트 플레이 상황 잘 살려야 됩니다. 자 대건고의 코너킥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자 크로스 헤딩. 네. 자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이번에 굉장히 낮고 빠른 코너킥이 연결이 됐는데 정확하게 머리에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골문을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 머리에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요. 그렇죠. 김병현 선수였는데 그 전에 이제 코너킥의 궤적도 조금 신기할 정도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자, 김병현 선수가 이제 신장이 186cm.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수비가 급하게 걷어낸 이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맞습니다. 일단은 김성동 골키퍼의 실수가 지금까지 전주공고의 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김성동 선수가 자신의 실수를 확실하게 만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서 왼쪽 코너킥에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도 세트피스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병현 선수를 좀 중심으로 코너킥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높게 올라왔어요.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는데 그 전 상황에서 이제 대건고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경합 상황에서의 대건고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일단은 전주공고가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두 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날카로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두 팀 모두 이제는 득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모습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길게 찬 공. 자,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한번 끝까지 달려가봤던 박용희 선수인데 위치는 네.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렇죠.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속도를 줄이긴 했는데 그 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스프린트 하는 모습들, 박용희 선수 오늘 승리에 대한 열망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조금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여전히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 경기장 밖으로 볼을 보냈습니다. 네, 경합 상황에서 지금 정강이 쪽을 조금 붙잡고 있는데 네. 다행히 신가드가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아우, 네. 경합 과정에서의 접촉이 조금 있었죠. 자, 우선 조금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이강산 선수인데 네. 자, 우선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행히 뭐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양 팀의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이제 남은 정규 시간은 약 20여 분. 자, 남승현의 로빙 패스를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끊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팀이건 한 골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경기를 조금 유리하게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대건고의 스로잉. 네, 일단은 그래도 대광고는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 측면. 자, 마지막에 아웃됐다는 판정이고 역시나 공격권은 대광고가 가져갑니다. 자, 두 명 사이 돌면서 뒤쪽 짧게 남승현. 자, 김병현 원투 패스로 패스를 이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선택. 자, 전진 패스 연결됐고요. 오른쪽 측면 올라가야죠. 자,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 굴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측면 쪽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대건고인데 네. 아, 전주공고의 수비 굉장히 탄탄하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대건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헤딩 연결 이후에
마지막에 아웃이 됐고요.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병현 선수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제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싶을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제 김성동 골키퍼의 실수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장면 이후에 김성동 골키퍼 스스로도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이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실수로 인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자, 안쪽 투이 미쳐요. 슈팅! 골! 드디어 선취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드디어 득점이 나오면서 김채용 선수인가요? 네, 뒷공간을 한 번에 열어낸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슈팅을 통해서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너무나 두터웠던 전주공고의 수비. 순식간에 인천 대건고의 김채용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공간을 잘 파고들었고 굉장히 네. 어려운 각이었는데 상대 골키퍼 김성동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전주공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각도 자체는 김성도 골키퍼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는데 그렇죠. 김채용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행운이 좀 따라줬던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네, 김성동 골키퍼도 굉장히 각을 잘 좁혔거든요. 네. 네, 정확한 판단을 보여줬던 김성동 골키퍼인데 김채용 선수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슈팅 굉장히 침착하고 깔끔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김채용 선수의 이 셀레브레이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너무나 어려웠던 경기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인천 대건고로서는 모든 선수 그리고 벤치에서 역시 그 득점의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즌 첫 대회였죠. 이번에 또 자, 안쪽 뒤에 박스 있어요. 김병현 네. 슈팅 막힙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 우선 전주공고가 빠져나왔습니다만 다시 볼을 가져오는 대건고. 네, 이번 시즌 첫 대회였죠. 대건고 유스 챔피언십에서 예선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대건고이기 때문에 이번 득점, 결승으로 만약에 이끄는 득점이 된다면은 대건고 입장에서는 정말 천금 같은 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대광 선수가 이제 볼을 맞으면서 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경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다행이네요. 자, 상당히 득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 남은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전주공고 선수들 그렇지만 실점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라인을 뭐 성급히 올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더욱더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아직은 모두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또 하나의 실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전주공고입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자신들의 플레이를 잘 지켜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주공고 박진성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이강산 선수를 빼줍니다. 네, 이강산 선수 교체 투입된 선수인데 일단은 전반전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선발 선수처럼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진성 선수의 이 교체 카드 자체가 공격수를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주공고로서도 이제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겠다라는 강원길 감독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프리킥을 준비하는 윤찬울. 박스 안쪽. 자, 뒤쪽. 네. 마지막에 잡아냈던 이승재 골키퍼. 네, 이런 장면들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네. 여기서 일단은 뭐 슈팅이라기보다는 몸에 맞고 골문으로 향했던 볼이거든요. 이승재 골키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해줬습니다. 자, 대건고등학교도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김민석 선수를 빼주고요. 네, 강민성 선수가 교체 투입되네요. 자, 네. 김민석 선수는 지난 8강전에서 결승골을 또 기록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도 이제 김채용 선수의 득점을 도왔던
김민석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자, 높은 위치에서 전주공고의 스로인. 자, 오른쪽 측면 박용희. 자, 수비를 제치려던 그 상황 속에서 네. 좀 실수가 나오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카메라에서 가까운 그림이 나왔네요. 네. 행동감 있습니다. 자, 남승현이 길게 던집니다. 자, 중앙에서 아 지금 대공고 잘 빼냈습니다. 아, 공격 수가 많아요. 자, 오른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안쪽으로 아, 낮게 패스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자 우선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신채호 선수의 발이 높았다. 네. 라는 판정이고요. 그렇죠. 발이 높았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일단은 간접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정규 시간은 14분 정도. 전주공고로서도 빠르게 동점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주공고 선수들 공격적인 부분에 약간 더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자, 킥을 시도해 봤는데 뒤쪽으로 흐르면서 자, 그대로 밖으로 흘렸던 남승현 선수였습니다. 뭐 대건고로서도 현재 전주공고의 플레이를 보고 본인들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충분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대건고 선수들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 여유를 확실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 천천히 패스를 돌리고 있는 대건고등학교. 자, 중앙에서 자,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자, 우선 한 차례 제쳐낸 이후에 패스 연결 곧바로 반대편 바라봤는데요. 자, 아직 공격권은 전주공고 살아있습니다. 자, 우선 밖으로 걷어냈는데 아웃은 되지 않았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다시 전주공고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연결이 네 되지 않네요. 일단 공간은 굉장히 잘 노리고 패스를 했는데 볼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됐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역시나 대건고의 최종 수비 지역에서 박용희 선수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전주공고로서도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오늘 경기에서 뭐 프로에 있는 전주공고 출신의 김호남 선수, 문지환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이거든요. 네. 두 선수는 어느 팀으로 응원할까요? 네. 자,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네. 전주공고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한 몸싸움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대공고 프리킥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대건고. 일단 굉장히 넓은 지역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건고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시간을 보내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전주공고도 약간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수비 뒷공간. 자, 왼쪽 측면 달려갑니다. 자, 수비가 슬라이딩을 통해서 우선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윤호원 선수가 조금 빠르게 판단을 내려줬고요. 그렇죠. 좋은 태클을 통해서 일단은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건고도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한 골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장면에서 실점을 할 수 있는 것 축구기 때문에 어느 장면에서라도 그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한 골을 더 넣어서 두 점의 리드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겠죠. 네. 나와야 돼. 하나
자, 공간이 많은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신치호의 전진 패스. 자, 돌면서 뛰어가 봤는데 그래서 수비가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양상진 선수가 터치를 밖으로 아웃을 시키고 우선 다시 수비 진영을 갖춰나가는 전주 공고죠.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도 김채용 선수의 롱스로인이 짧게 가네요. 자, 반대편. 자, 마지막 슈팅은 방향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슈팅으로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바운드가 상당히 높게 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슈팅으로는 완벽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김성도 골키퍼도 계속해서 전방으로의 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자, 하프라인 쪽에서 대건고등학교의 미드필더진이 자, 제공권에서 조금 우위를 또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전주공고의 미드필더진들은 조금 더 수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격도 3명으로서 그 싸움을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겪을 수 있죠. 자, 이현준. 자, 라인 타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우선 김세훈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주장 완장을 차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현준 선수인데요. 자, 10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자, 마지막에 태클 시도가 있었고 여전히 공격권은 인천 대건고에게 있습니다. 네, 대건고 입장에서는 이제 결승까지 약 8분 추가 시간까지 더한다면은 10분 안쪽으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갔으면 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주공고도 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인데 자, 이번에는 대건고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볼을 터치한 이후에 두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대건고의 미스가 나왔고 전주공고 선수들이 빠르게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빼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몸으로 막으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장면 굉장히 선수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자, 순간적으로 워낙 강하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선수 모두 일어서는데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훈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어떤 선수가 교체 아웃되는지는 아직 네, 양상진 선수를 빼줍니다. 그러네요. 자, 양상진 선수를 빼주고 자, 우선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용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공고가 기회를 얻은 프리킥 위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득점으로 충분히 슈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 프리킥은 서동화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슈팅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서동화의 슈팅. 오! 자, 지금 너무나 잘 찼는데요. 이승재 골키퍼의 그렇죠. 멋진 선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리킥이었고 굉장히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자, 서동화 선수가 자, 무회전 킥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코스로 프리킥이 시도가 됐는데 네. 일단은 이승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대건고 역시나 김건우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공격권은 전주 공고가 가져가면서 자,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인천 대건고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켜야 되는 게 방금 교체 투입된 김건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박스 안에서 수비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자,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이 선수들의 신경전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네. 자, 주심이 먼저 구두 주의를 주고 있고요. 자,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왼쪽에서 윤찬을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높게. 자, 뒤쪽으로 흘렀고요. 자, 남승현 선수의 그리고 자,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굴절이 있었는데
아하, 네. 자, 중앙에서 마지막에는 대건고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전주공고의 압박. 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경합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전주공고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빠르게 프리킥 진행하는 대건고등학교. 그리고 교체 투입된 김건우 선수가 볼을 이어봤습니다. 김건우. 자, 왼발 크로스. 자손 수비 처리. 자, 박스 밖으로선 나왔는데요. 여전히 대건고등학교의 압박이 거셉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급박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 확인해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김건우 선수 교체 투입 되자마자 한번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중앙에서 올라오는 전주공고. 자, 우선 패스는 연결이 됐는데요. 돌면서 슈팅. 박용희 선수가 한번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볼 컨트롤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잘 쳐놓고 오른발로 자신 있는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잘 따라가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신치호 선수가 조금 또 통칭을 호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현준 빠져나옵니다. 이현준 박스 안쪽. 좋아요. 네. 자, 마지막 컷백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전주공고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자, 대건고등학교가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공격권에 넘어갑니다. 자,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뒤쪽에서 강한 슬라이딩. 그렇죠. 하지만 볼만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트래핑이 자 상대 팀에게 넘어갔고요. 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윤찬의 크로스. 네.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여전히 전주공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전주공고가 후반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대건고의 입장에서도 현재 한 골 차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경기에 대해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골라인 아웃 됐고 골킥을 준비하는 이승재 골키퍼. 짧게 처리하겠죠. 네. 자,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하는 대건고의 입장에서는 자, 패스 플레이 이후에 마지막에 수비가 우선 머리로 걷어냈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시작한 전주공고인데 이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승현. 자, 왼쪽 측면에서 달려갑니다. 자, 강민성의 패스 굴절이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있어요. 자, 왼쪽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자, 골문 바로 앞쪽에서 김병현 선수가 계속해서 노려봤는데요. 김병현 선수가 두 번의 슈팅을 보여줬는데 두 번 모두 김성동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좀처럼 김병현 선수의 슈팅이 전주공고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굉장히 크게 또 아쉬움을 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건고등학교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을 네. 가져갔네요. 일단은 지금 센터백 선수들은 공격을 가담한다기보다는 뒤쪽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위치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낮은 크로스. 자, 높게 뜬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아웃이 됐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건고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또 한 번의 코너킥. 자, 박현빈 선수가 준비를 하고요. 박현빈. 자,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 네.
자, 수비가 한번 몸을 던져 봤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지네요. 네, 뭐 볼드드 상황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공격 기회는 대건고에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이번에는 높게 헤딩. 자, 우선 잡아냈고요. 김성동. 자, 한 네, 번에 전방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자, 파운드가 됐고 넘어왔습니다. 네. 자, 이 박용희 선수가 조금 마음이 많이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저 자세에서 슈팅을 일단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박용희 선수예요. 자, 바운드도 굉장히 높게 떴고. 자, 박용희 선수의 선택이 조금은 아쉬움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박용희 선수가 조금 급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찬스 한번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현준의 머리에 맞고 아웃되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을 합해도 이제 2분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양 팀의 스코어는 현재 1-0, 한 점 차로 대건고가 승리가 이제 조금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뭐 전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추가 시간에 볼 소유를 거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압박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뒤로 오세요. 자, 대건고의 스루인. 자, 벤치에서의 열전 역시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전방으로 클리어링. 자, 중앙에서 대건고 역습 가져갔는데요. 한번 앞쪽으로 이제 로빙 패스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아, 김성동 골키퍼의 킥도 조금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 일단은 조금 아쉬운 그런 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범규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병현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네요. 저는 김병현 선수가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골문 앞쪽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굉장히 괴롭혀주면서 네. 힘든 체력적으로 힘든 역할을 수행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채웅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공간이 나오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주공고 중앙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스인가요? 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자, 그리고 전주공고의 벤치에서는 이 김성동 골키퍼까지 올라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190의 장신인 김성동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해주면서 이 한 번의 찬스 꼭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간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네, 전주공고의 마지막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자,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앞쪽에 있습니다. 로빙 패스. 자, 마지막에 네. 자, 이승재 골키퍼가 나오면서 네. 자, 우선 볼을 먼저 쳐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김성동 골키퍼가 자, 본인은 이제 밀지 않았다. 네, 일단은 그런 의사를 한번 표현을 했는데 여기 접촉 과정에서의 파울이 선언이 됐죠. 자, 이 장면에서 우선 마지막에 김성동 골키퍼의 발에 걸렸네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되면서 이승재 선수가 정확하게 캐칭을 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네.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건고와 그리고 인천 대건고와 전북 전주공고의 경기. 자, 4강 두 번째 경기 최종 스코어 1-0으로 대건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대건고였는데 전북 전주공고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고 숫자가 많으면서 이제 공간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건고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채웅 선수가 뒷공간을 한 번에 파내면서
굉장히 깔끔한 슈팅, 다리 사이를 노리는 정확한 슈팅으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건고등학교는 8강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채웅 선수의 단 한 골만으로 결승골로 이제 1-0 경기를 끝냈죠. 네, 그만큼 이번 대회에서 경희고의 1점의 실점을 내준 것을 제외한다면은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펼치고 있는 인천 대건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승전에 가는 팀은 수비가 강한 팀이었습니다. 자, 전주공고가 오늘 대건고등학교를 상대로 정말 두터운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번의 찬스들까지 역습 과정에서 맞이했는데 그 찬스들을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주공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가져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네, 자, 대건고도 참 두터운 이 수비를 상대하면서 조금 공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이 후반전에 김채웅 선수의 천금 같은 득점과 함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좋은 패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김채웅 선수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팀은 프로 산하의 유스팀 두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 4강전에서 어렵게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천 대건고의 김정우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승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주공고의 이 수비가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네. 이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격을 풀어나갔나요? 우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계속 우리 경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스 챔피언십에서 이 조별 예선 탈락을 조금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번 문체부 장관배에서는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울산 현대고와의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기를 통해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라 체력적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정우 선수가 아닌 김정우 감독으로서 이 지도자로서의 가치관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많이 배워가는 단계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의 김정우 감독을 만나봤고요. 참 선수로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자, 지도자로서는 아직 또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수훈 선수. 자, 정말 어렵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채웅 선수가 결승골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승골의 주인공 김채웅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웅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끝낸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목표를 잡았던 결승으로 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좋은 결과로 또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내고 싶습니다. 네, 김채웅 선수가 득점 이후에 정말 그 표정에서 기쁨이 절실히 느껴졌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작년에도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결승에 가서 저희가 또 작년에 우승했던 걸 다시 한번 우승하고 싶기 때문에 매우 간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전주공고의 이 수비가 오늘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에 대건고로서도 이제 공격을 이끌어 나가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전으로서는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거 먼저 하자 다 같이 했고 뒤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좀 그런 걸 많이 주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고와의 경기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되게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되게 많이 할 것이고 오늘 한 것처럼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겠습니다. 네, 자,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수웅 선수, 김채웅 선수를 만나보면서 인터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체부 장관배 4강 모두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결승전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대건고와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죠. 울산 현대고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는데 네. 결승전도 두 팀 모두 굉장히 좋은
공격력, 수비력을 다 갖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고와 대건고의 결승전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 도움 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면들이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실수로 인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자, 안쪽 투입 미쳐요. 슈팅! 골! 드디어 선취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네, 드디어 득점이 나오면서 김채용 선수인가요? 안에 걸렸네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되면서 이승재 선수가 정확하게 캐칭을 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네.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건고와 그리고 인천 대건고와 전북 전주공고의 경기. 자, 4강 두 번째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대건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